대구고용노동청이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현장에 대해 한 달 동안 집중 감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감독은 추락과 붕괴, 침수와 화재 등 위험 요인의 예방 조치와 안전관리 조직, 안전교육 등 포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개인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나 기구 등은 작업 중지와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한편 지난 5월부터 실시한 추락 재해 예방 감독과 장마철 건설 현장 감독 결과 전체 현장 중 88%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었고 이 중 절반 정도가 사법 처리됐습니다.